이게 뭐죠? 뭐하냐? 방송 안 하냐? 형, 어? 형님이나 제대로 왔어요. 아니, 방송 안 하냐고. 이게 뭐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아니,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뭐. 아, 네,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딱 좀 새롭게 가야지. 맨날 똑같이 할 거야? 아, 역시. 뭐, 뭐 드셨어요? 네? 이 꼈어요. 아, 그래요? 네. 됐어요. 네. 씨. 거기다 왜 좀 했던 이따 다 끌 거야. 야 이거 아니, 이따 다 끌 거야. 야 씨발 야 이 이성 나오죠. 이 개또라이 새끼입니다. 이따 다 끌 거라고. 이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이야. 이따 다 끌 거예요. 물티슈로 이렇게 싹. 내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종이랑 나랑 얼마나 개파스기. 알아요. 제가 그 노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제 개쓰는 새끼입니다 이거. 아니 이따 다 끌 거예요. 네, 다 다 끌 겁니다 형님. 아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봐놨어요. 저기 있구나. 미친놈들. 네. 자 어쨌든 네. 네 오늘 자 한 가지 능력치만 졸라 깎은 원툴. 네네. 네, 네. 원툴 축구 선수 특집. 네. 기억나는 원툴 축구 선수 있나요? 원툴? 뭐 맨유의 뭐지 최근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뭐. DJ. 속도만 아, 존나 DJ. 빠른. 네. 네. 요즘 속도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얘는 근데 딱 생각하면 딱 그것만. 딱 아, 그래? 네. 아, 등지고 딱딱? 네, 등딱. 이런 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모아봤어요. 이 두 선수는 일부러 이렇게 된 건가? 등지고 딱딱과 팔꿈치? 그렇죠. 네. 아, 진짜 나와요, 그렇게? 네, 둘 다 나옵니다. 아, 씨발. 네. 약간 예고편이에요. 아, 네네네. 네. 자 여기 설명이 대로 다 다른 능력치와 비교 평범한데 한쪽 능력치가 특화된 선수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 뭐야 긍정적인 것도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원투리 선수도 있고 특정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월등한 선수. 아 재밌다 재밌다. 해봤다. 어 좋아 좋아. 자 첫 번째 케인 데이비스입니다. 이 대가쌉 있죠? 네. 골치 시절에 뭐 진짜 그러니까 막 키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이 공중볼은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따졌죠.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원툴이에요.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한 역할이고.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볼튼 경기 보시고 이청용 선수 한창 프리미어리그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 케빈 데이비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 정말 옛날 선수죠. 나이 이제 77년생이면 형이랑도 4살 차이 맞죠? 그렇지 4살 차이지. 네. 이제는 뭐 40줄 넘었고 이제 선수로 뭐 뛰진 않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때 당시 이 머리에 대한 퍼포먼스는 역대급이었다. 네, 라고 기억되는 선수입니다. 아, 이 공 진짜 오랜만이다. 프리미어리그. 아, 이 공 진짜 좋거든요. 멀린이잖아요, 저 공. 아, 이거 진짜 공 좋아요. 네. 이제 이 시리즈로 계속 변하고 있죠, 디자인이. 자, 두 번째는 펠라인입니다. 근데 펠라인이도 지금 요원이 머리로 넣긴 했어요. 근데 펠라인이 사실상 이 팔꿈치 원툴이긴 하죠. 네. 그 약간 이런 더티플레이? 네. 더티플레이 원툴인데. 아, 근데 파워풀 했죠, 사실. 그니까 그, 반알과 무리뉴 시절 거치면서, 그니까 에버튼 시절 펠라이니는 저는 항상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기억을 했었는데, 막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팔꿈치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좀 가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론 레너 스피드 원툴입니다. 아론 레너는 정말 대단했지. 근데 그냥 스피드만 좀 빨랐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도 토트넘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나오면 활발했어요. 저는 제일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네. 아론 레논. 아, 토트넘 시절에? 그럼요. 예. 아, 뭐, 진짜 존나 빨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또 피파 온라인에서 굉장히 애용을 했었거든요. 일단 랩이 내가 쪼랩 때는 스피드 빠른 애가 장땡이었거든. 그때는 뭐 다른 게 되게 뭐 떨어지진 않았던 선수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케이스가 그런 거죠. 다른 건 무난한데 스피드가 너무 특출난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나는 이 선수가 진짜로 거의 스피드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아 빠르지. 아그본라. 아, 근데 득점력도 좀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난 아그본라 득점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득점보다는 이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좀 되게 저하되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 진짜 속도 자체는 엄청 빨랐거든요. 이게 이 선수가 윙이 아니잖아요. 스트라이커인데 이 정도 속도를 내는 선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이제 그때 당시 빌라가 이제 한창 뭐 마티로니엘 감독 체제 하에서 아스날이 이제 한창 4위 할 때 아스날 시절에 그 아스톤 빌라가 최초로 이 아스날의 4위 자리를 끌어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순위까지 경쟁하다가 5위로 시즌 마감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아그본라어 뭐 아론 그 누구야
애슐리 형.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빌라에서 뛴 많은 선수들이 있죠. 뭐 스튜어트 다우닝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그본라우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피드 원툴에 레논과 함께 아그본라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배경이 네. 약간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 게 은둔 고수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각자의 약간 그 세상에 고수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네. 뭐 공법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능력자들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원툴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 그런 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아마 요원 5 그 퀴즈쇼 담당하는 그 친구가 만들었거든요. 그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네, 고수 느낌. 고수. 스피드의 고수 아르곤나오. 네. 자, 패스 원툴 조르지뉴입니다. 그런가? 왜요? 패스도 잘 못하나요? 패스 얘보다 잘하는 선수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거죠. 다른 건 다 XX인데 그나마 패스만 좀 낫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든 게. 그리고 이제 이 PPT를 만드는 친구 유원5 첼시 팬이기 때문에 이 조르지뉴에 대한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분노를 담아. 어쨌든 근데 투엘 감독이 와서 첫 선발을 했습니다. 첫 경기는 좋았죠. 네, 네. 첫 경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제가 다행히 중계를 뺏기지 않고 네. 또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막 뺏겼다고 표현을 하나요? 이제 네. 과격하게 왜 뺏겼다고 하자면 표현을 하죠? 그냥 밀린 거죠. 종윤이 형이 하도 옆에서 뺏긴다 뺏긴다 하니까 네. 그게 내 머릿속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뺏긴 건 아니지. 밀리는 거지. 뭐 뺏겼다는 것은 본인 거였는데 이제 남이 가져간 거지. 내 거였던 게 맞지. 중계 중에 니께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죠? 네. 니가 뭐라고? 네. 저 스포티비 해서 그냥 갔다 그냥 던져준 거지 그냥 슬. 네. 너 가져. 이거 이 중계는 니 거야. 아, 너밖에 할 거 없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 뺏긴 그러면, 거 아니죠. 아, 예. 밀렸다. 네. 네.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네. 밀릴 뻔했지만 네.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방바닥에 침 띡띡 뱉지 말고. 아, 안 뱉었어요. 그냥 모션만 취한 거지. 이거 진짜 뱉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안 뱉었어요. 모션입니다.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세요. 이거 모션입니다. 네. 방송을 방송으로 보는데 왜 뱉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송이니까. 퍼포먼스가 어디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송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뭘 뱉는 그런 제스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상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네. 위해서. 자, 이제 조르지뉴 봤고요. 자, 그 다음은 타락박 등딱 원툴 존오비 미켈. 이건 인정할 만하죠. 다른 건 진짜 둔탁하긴 했는데 등지고 딱딱 이거는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영상 처음 시작할 때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진짜 미켈은 지금 생각해도 등딱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선수가 진짜 그리워. 좋은 선수예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그리워. 야, 첼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선수나 감독 갈아치는 걸 거의 그래. 취미로 하는 팀인데 네. 올해 엄청 정말 오래 뛰었어요. 첼시에서 정말 오래 뛰었어요. 여러분, 몇년 떴죠? 10년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오래 뛰었어. 채무원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미켈 커리어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오래 뛰었어? 네. 얼만큼 뛰었냐? 한번 보자. 11시즌. 그러네. 06-07부터. 16-17까지 딱 10시즌 채웠네. 네. 11시즌을 이제 시작할 때, 텐진테더로 그 이적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들즈브로 잠깐 갔다가 트라브존스포르에 있다가 스토크시티까지 올 시즌 또 뛰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죠. 네, 선수생활도 엄청 오래 하고. 자, 그 다음은 무사 덴벨레. 역시 타란박 원툴입니다. 그 옛날에 덴벨레 우리 축구 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덴벨레는 타란박을 하기 위해서 압박 속으로 들어간다. 네. 근데 또 심지어 타란박을 잘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댐자룡이라는 별명이 붙었었고. 그 이제 삼국지의 조자룡이 또 이제 아두를 구출할 때 또 이제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느낌으로 이제 덴벨레가 축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위치 선정 원툴 그리고 골 결정력 원툴 필리포 인자기입니다. 아, 인자기 같은 선수. 아, 이런 캐릭터가 있는 선수들 참 좋은데 재밌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아하.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수비가는 필요 없어. 골만 잘 넣으면 돼. 그래. 기회 왔을 때 결정만 지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야,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어야지. 공격력 전체적으로. 아, 맞죠. 그런 선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쉽냐고. 근데 스트라이커가 골 잘 넣고 약간 좀 실수하더라도 딱 시즌 끝났을 때 스텝 보면 20골 이상이야. 그러면 문제 없지. 이 새끼 골밖에 못 넣고 공 존나 못 차는 새끼. 또 운빨로 골 넣는 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현역 감독들한테 감독님 제가 좀 선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좀 지금 최근 10시즌 동안 20골 이상 박아놓고 있다. 근데 얘가 이상하게 둔탁하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 좀 볼 능력이 또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골은 기가 막히게 넣어요. 이러면 에이 뭐 그딴 선수 됐어.
아, 데려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감독?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골을 잘 넣으니까? 땡큐! 땡큐! 그거면 충분해! 땡큐!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뭐? 10시즌 연속 20골 이상이라고? 야! 공 그게 못 찾는 게 뭘 못 찾는 거야, 이 새끼야. 골만 넣으면 대체 스트라이커가. 존나 잘하면서 3보 1배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스트라이커고, 인자기는 그 인도네시아 휴가 갔을 때 실제로 쓰나미를 피한 적이 있죠. 위치 능력이. 그때 그래서 엄청 걱정했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엄청 왔다고 해서. 근데 그렇지. 인자기 하필 그때 휴가 보내러 갔다. 근데 무사하다는 여러 개 듣고, 역시 위치 선정 하나만큼 진짜 최고다. 우주 최강이다. 아. 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자기는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탈리아 대표팀 처음 뽑혔을 때 대표팀 선수들이 놀랬대요. 맞아요. 쟤 뭐냐고. 공 왜 이렇게 못 차냐고. 기본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골을 잘 넣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치차리토. 치차리토도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런 위치 선정이나 골 넣는 스킬 자체가. 치차리토 굉장히 귀여운 얼굴로 박스 근처에서 득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여상한 골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스타일은 다른데, 저는 치차리토 볼 때 옛날에 솔샤르, 저는 솔샤르 현역 마지막 때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딱 솔샤르 처음 보고 든 생각이, 교체로 나왔잖아요 주로. 항상. 그래서 아, 얘는 유망주인가? 약간 진짜 이런 생각. 왜냐면 그때 진짜 동안이었거든. 제 동생이 솔샤르가 은퇴할 때 약간 스포츠 단신에 나왔어요. 그걸 제 동생하고 같이 보고 있을 때 말해서, 아, 솔샤르 은퇴하는구나. 내가 이랬거든요. 그냥 나 혼잣말로. 그러니까, 아, 은퇴식이야? 입단식인 줄 알았네. 아, 너무 어려서. 형 친동생이. 아니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나 딱 보고 진짜 어리다. 유망주인가? 근데 나오면 막 골을 그냥 넣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는 치차리토 딱 왔을 때 되게 동안이잖아요. 근데 골 잘 넣는 거 보면서 약간 솔샤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치차리토 뛰는 거 보면 좋죠. 네. 마샬 좀 배워라. 많이 배워야지.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득점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줘야지. 많이 배워야지. 의지 자체는 정말 좋은 선수였어요. 또 밤토리 진짜 귀엽잖아. 생긴 귀엽잖아. 거. 잘생기고.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드리블 원툴. 요즘 한 번씩은 나오더라. 옛날처럼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 첼시전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아, 근손실이 좀 많이 있나? 아니, 그리고 아다마가 은근히 부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 경기 좀 뛰다가 안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리듬도 잘 유지를 못하는 것 같고. 야, 황소 뒤에 황소 그림인데 누가 황소인지 모르겠다. 진짜 저 허벅지랑 팔뚝. 와. 뒤에 있는 황소가 유약해 보이는데 약간. 일부러 그런 황소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다마, 저 유로파 리그 이제 뛸 때인데, 그만큼 이제 드리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선수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잠깐 축신 퍼포먼스 보였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스페인 대표팀까지 되고 막 했었는데. 네. 96년생 나이도 좋은데. 자, 그리고 아델 타랍. 이런 선수 보고 개인기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수 망치는 길이에요. 왜죠? 개인기를 쓸 때 써야지. 호구한 날 쓰는 게 그냥 댄서지, 댄서. 그러니까 이제 공 앞에 두고 한 댄서. 그러니까 이제 드리블 원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선수들 보고. 무슨 개인기입니까 이게. 차라리 무야호 이런 게 개인기지. 그 최근에 무야호 할아버지 근황올림픽 나오신 거 맞나요? 맞아. 아, 그래도 좀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하지만 여든인가 그러시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어쨌든 뭐 그런 분들 이제 뭐를 통해서 좀 따뜻함을 느끼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개인기고 막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이게 개인기죠. 개인기 맞나요? 개인기 좀 있습니다. 네. 김민종 같은 것도 잘하는. 네. 기대 난 하늘대 남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인스타TV를 보시는 연령대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아, 그 잘 모르나요? 뭔지 모르죠. 사실 저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알아요. 뭔지 아는데 이제 그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태클 원툴. 아, 원비사파입니다. 진짜 잘하더라. 태클은 진짜 잘해요. 태클을 우리가 태클 생각하면 다다다다 빡 생각하잖아. 얘는 태클이 부드러워. 스르륵, 그러니까 부드럽게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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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공을 싹 빼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쓱 이런 느낌이죠. 스네이크 스네이크. 예. 이렇게. 응? 응? 맞나? 응? 오늘 비벼. 오늘 뭘 비벼요? 비벼. 아, 그거 약간 그거 응? 그거지. 응? 그래서 스르륵 스르륵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 네. 아, 느낌 좋아요. 그렇습니다. 태클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완비사카의 그 포인트는 지나가고 나서 태클을 해서 성공시킨다는 게 좀 대박이긴 하죠. 네. 딱 태클 원툴 완비사카까지 받고. 자, 또 있습니다. 태클 원툴.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거 봐. 이런 태클, 약간 내가 봤을 때, 태클도 태클이지만, 이거 태클 발목으로 들어갔으면 다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나를 언제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는 거야. 네. 에이, 저 지나가는 거 봐요. 네. 레길론이 이제, 이적하고 나서 이 태클 한번 보여준 적이 네. 있었죠. 이 좀 멘트 진짜 감스 태클 이거는 평생 남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나중 되면 감 태클로 예, 이런 비슷한 장면이 프로 축구 경기에서 나오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멘트 인류가 그의 태클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 네. 네 엄청난 태클이었고 네. 자 그럼 PK 원툴 팀쿨 근데 팀쿨 진짜 인정입니다. 이거 진짜 인정이에요. 그 저 코스타리카전도 그런데 제가 지난 시즌에 노리치 경기를 한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강팀이란 경기였거든요. 페널티킥 나왔는데 존나 진짜 개막는 거 보고 아 팀쿨은 역시 PK구나 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유상훈 PK 잘 막죠. 네, PK 잘 좋은 골키퍼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유상훈도 유상훈인데 이게 좀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2010년 초반 때 김승규 처음 나왔을 때 PK 그렇지. 로 떴었거든요. 네. 김승규 선수가 이전에 팬들이 왜 좋아했냐면 멘탈이 굉장히 좋았고 멘탈이 좋았기 때문에 PK를 잘 막았나 봐. 옛날 플레이오프 시절이 있었어요. K리그가. 네. 네. 그때 포항이랑 울산 경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김영광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는데 김승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어린 나이에 나오면서 팀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인터뷰가 뭐랬냐면 오늘 놀라운 선방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잘했다. 라고 했는데, 김승규 선수가, 아, 나는 영광이 형을 더 높은 곳에서 뛰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 멘탈이. 그러니까, 아, 나는 아, 지금 잘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원래 넘버원 골키퍼가 김영광 골키퍼니까, 네. 나는 영광이 형을 다음 경기 뛰게 하고 싶어서 오늘 경기 노력했다. 야,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친 얘기 아닙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2011년이고. 네. 그 울산이 플레이오프에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올라와서 그래. 전북이랑 결승을 합니다. 물론 전북이 우승을 했어요. 전북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포항 때 아마 못다가 페널티킥 차고 막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김승규가 그 이 모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다가 막아 두 개인가를 막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울산이 맞아요. 결승까지 올 수 있었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유상훈 선수 유상훈 골키퍼도 잘해요. 유상훈 네. 골키퍼도 이게 유상훈 골키퍼가 국가대표와 이제 K리그 최고 골키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약간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위해서 팀 순위와 함께. 좀 더 이제 좀 유상훈 골키퍼가 주목을 많이 받는다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렇죠. 있는 선수인데 그만큼 잘하는 골키퍼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툴 특집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 재밌다. 네. 나중에는 이제 원툴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잘하는 팔방면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